촬영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연금공단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민주당 화이팅! 연금공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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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 착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기획조정실의 정유진 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공단에 방문해주신 당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한 분 한 분 참석자 소개를 올리고 싶지만 생략하고 진행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당 대표님, 공단 이사장님, 전북 도지사님, 전주 시장님의 모두 말씀을 듣고 공단 홍보 영상 시청 후 제도 간담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말씀은 제한된 시간 관계상 각 2분씩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말씀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전주를 찾아왔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김승수 전주시장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험에서는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제인들을 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주에도 현재 특례시 지정,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금융산업 강화 등 각종 현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2년입니다. 더욱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과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며 연금기금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행히도 연금공단 전주 이전과 김성주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연금은 국민께 신뢰받는 튼튼한 연금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이전 2년 만에 연기금이 100조나 증가해서 이제 700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가 기업균형발전 정책 성공의 상징으로 도약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이후에 여러 외국 수탁은행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SK증권, 우리은행 등은 다음 달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산운용의 외화로 인프라를 갖춰가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혁신도시 시즌2의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북에 갖춰지고 있는 농생명산업과 첨단산업 인프라 결합한다면 전주시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시대의 천병으로 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전주시가 향후 한국 자산운용의 중심지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탄소
사법법이 그 일로부처의 그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 논의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당에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기재부가 이제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기재부 입장을 우리 여기 있던 나중에 그 정책 의장이 말씀을 하실 텐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입법 처리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 당이 책임지고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박광원, 서른, 이수진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그리고 송화진 교수사님, 김승수 전주시장님. 여러분들의 방문을 국민연금공단 7,400여 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 도시에 둥지를 텄고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이어서 이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만 덩그러니 있었지만 옆에 기금본부 건물이 들어서고 바로 앞에 국민연금 제2사옥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올해 7월 기준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올해 9월까지 8.92%의 높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 기금 적립금 규모도 714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7년 기금본부 전북 이전 이후 올해 9월까지 9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등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안정적 수익을 올리면서 지방 이전에 따른 우려도 분식시켰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1, 2위 수탁은행인 뉴욕의 멜론은행과 SSBT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외 지역인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다음 달에 SK증권과 우리은행 전주 사무소를 열게 되면 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발전하는 초속도 한 단계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임직원들의 노고를 우리 대표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에 1000조 원, 2041년에 1777조 원까지 성장할 예정이며 향후 10년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처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최고의 일자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천조 시대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 수준의 인력을 최소 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과감한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서 숙소 지원 등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전북 혁신도시를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산 운용 기관들을 모여들게 하고 금융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융도시 조성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과 국가기본발전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당직자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송화진 지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송화진입니다.
오늘 우리 전기환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박광원, 이수진, 서른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김성환 식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대표님들이 연금공단 현장을 방문하신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주 이사장이 아주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우리 동반 성장 가치 실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금융 생태계 실현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겠다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공단 그간 SSBT나 BNY, 또 SK증권, 우리은행이 우리 전주 사무소를 개설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동안 제2회차 국제금융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공단 제2사업 기공식도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높은 수익률로 전국 이전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완전히 부식을 시키고 혁신도시를 이끌면서 정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농생명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또 수소 산업 등등이 금융산업의 뒷받침을 토대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북의 발전 가능성, 또 의지를 믿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에서도 전북의 특화 모델로서 금융 중심지로 커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이끌고 있는 우리 김성주 이사장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님, 그리고 박강원, 서른, 이수진 최고위원님,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님,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님 등 많은 분들이 전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공약이 전주와 관련된 공약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키워가겠다. 그리고 전주를 대한민국의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이 두 가지가 대통령님의 큰 공약이었습니다.